자, 이번에는 영영 단어, 영한, 미안합니다. 단어의 그 예문 있죠? 예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문. 개인 좀 올리고, 네. 자, 그동안에는 그냥 단어와 뜻만 했다면, 이번부터는 예, 그 단어에 맞는 예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interest라는 단어가 관심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미리 찾아놨는데요. interest가 동 된장. 이거 안 보이는데. 이런 된장. 자, 동사로요. 뭐뭐에 관심을 끌다, 관심을 보이다 이렇게 쓰입니다. 네. 명사는 관심, 흥미 이런 거. 그래서 얘가 be interested in 하면 주어는 뭐뭐에 관심을 갖다 이렇게 쓰고요. 또 have라는 단어 써갖고 have an interest in에도 뭐뭐에 관심을 갖다 이래요. 요게 그 뭐랄까 그 문법 문제로 간혹 나옵니다. be interested in 요거 네 주의하고 갑시다. 이거 뭐야? 이번에 또 이게 또딴 데로 와 있네. 이렇게 바뀌나? 아,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래서 I read 얘는 발음이 read가 아니고 read죠. 예, 과거형 read입니다. 자, article은 기사,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읽었죠. With interest 하면 흥미 있게입니다. With interest는 흥미 있게. 근데 great 들어왔죠? 그래서 매우 흥미 있게. 그래서 여기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매우 흥미 있게. 너의 기사를 읽었다. 자, 두 번째 단어, 포토그래피, 포로그래피죠. 사진 또는 사진 찍기. They also share. 그들은 또한 share합니다. share라는 동사는 공유하다. 네.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뭐에 대한 about. 자, 사진, 테크닉스 하면 기법, 기술이죠. 그래서 사진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단은 문장을 읽고 해석할 때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네, 찾으세요. Actually는 부사로서 사실, 실제로. 자, 메인은 뭐뭐일지 모른다. 룩은 뒤에 형용사 쓴다고 그랬죠? 이 숫자는 형용사입니다. 그는 서른 살쯤 보일지 모릅니다. But 하지만 he's actually 실제로는 45. 45살이에요. 동안이다. 동안. 어렸을 때는 뭐라고 할까 좀 어려 보이는 게 싫지만 네, 나이 들면 들수록 어려 보이는 게또 유리합니다. 자, 빅 팬은 열혈 팬, 열성 팬을 네, 빅팬 그럽니다. Are you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자, 당신 열혈 팬입니까? 요 오브 요거에 대해서 그죠? 예. 디즈니 캐릭터, 디즈니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 있죠? 캐릭터는 등장인물입니다. 이거에 열혈 팬입니까? 그거죠. 자, 레코드는 기록하다, 녹음하다. 과거입니다. 기록했습니다. 뭐를 대절해야 되겠죠? 더 퍼포먼스. 자, 퍼포먼스는 공연, 그 다음에 실적, 성적, 이런 것도 됩니다. 네, 경기력, 이런 것도 퍼포먼스야. was successful. success의 형용사. succeed의 형용사. 미안합니다. succeed의 형용사입니다. 네, 성공적인 성. 성공적이었다. 자, 바로우는 빌리다 합니다. 빌리다. 자, members 구성원들은요 또는 회원들은 can 바로 바로 빌릴 수 있습니다. up to는 까지입니다. up to는 까지. 10 books 10권까지 어디에서 from 어디로부터 네, 도서관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회원들은 도서관에서 10권의 책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카피 복사하다. Could you copy this letter? 이 편지 좀 카피해 줄수 있겠니? 그리고 send it out. send는 나눠 주는 거죠. 보내는 거죠. out은 바깥으로죠. 그래서 좀 바깥으로 좀 send 해 주래. 여기는 나누어 줬죠. 네. 카톡이 떴습니다. 이 it은요. 이 it은 뭘 받은 겁니까?
디스레러를 받았습니다. 디스레러. 네. 카톡이 와서 소리 좀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어 아까 했죠? 쉐어 어디서 했냐면 공유하다. 저 포로그래피에서 했었죠? 네, 공유, 함께 쓰는 거죠. 맨 남자들은요, don't like to, don't 부정문이죠? like, 좋아하지 않아요. 투동사 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들의 문제들을, 고민거리죠? 그거를 공유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네. 온라인은 온라인상에서 부사입니다. 자, 모아모아 점점 더 많은,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아, getting this type. get은 얻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type of는 이러한 종류죠.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죠? 정보라는 단어는 불가사 명사입니다. 셀수 없습니다. 그죠? 네. 자, live라는 단어. 1번 떠나다. 2번 남기다. 3번 내버려 두다. 누군가가 left 했습니다. 이 쪽지를, 그죠? for you, 당신에게, 그 말이야. 이때는 그러면 leave는 남기다죠. 네. leave, left, left, 그래요. leave의 과거, left, left. post는 게시하다. 그지? post, those new flyers. 하면 이 조그만 광고 전단지 있죠? 그 치킨 광고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마트 할인 행사 많이 하죠? 그 광고, 그걸, 그 전단지를 flyer, 그래, flyer. 여러 장을 flyers. Davis website. 자, 이 새로운 광고물을 여기 위에다가, 저기, 여기, 온 여기에다가, David 웹사이트에다가 좀 포스트 해줄래? 그 말이야. 게시 해줄래? 그 말이야. Outdoors는 야외에서 부사입니다. 야외에서. Enjoy 하면 즐기다. 우리는 즐겼습니다. 그죠? 이 enjoy라는 단어는요, 뒤에 명사를 받고요, 동사 쓰고 싶으면 ing 붙인 동명사 만들면 됩니다. 자, 야외에 앉아있는 거 즐겼다, 좋아했다. 그죠? 어둠 속에서, 어우, 깜깜한 밤에, 어우, 네. darkness, 어두움이죠.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 요거, fact는 사실이죠. 네. be proof, 요거, 밑줄 봅시다, be proof. is, 뭐야, 어디 갔어, 이거? 네. 자, 선생님이 MRIs를 그냥 B라고 말합니다. B, 요 전체를. 얘가 나와도 B, 얘도 B, 얘도 B, 그래. Be proof. 주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Be proof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들, surprising. 형용사입니다.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뭐뭐에 대한 거냐면, plant, 식물이죠. 식물에 대한 놀라운 사실로 가득 차 있다. 자, probably 아마도 부사입니다. 네. It will probably 요 별표치자 이 예문. 네. 자, it 나왔고요. take 나오고 시간 나오면요. it은 해석하지 말고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will이니까 걸릴 것이다. probably 아마도 그죠. 일주일이 걸릴 거야 그죠. 예. 네. 아마도 일주일 걸릴 거야 그죠. 이렇게. 자, take라는 단어, 다음에 시간. 개념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물론 노력 나오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되죠. 네. about은 대략이죠. about이 부사로 쓰이면 대략입니다. 대략. 네. about이 관하여는 전치사고요. 별표 좀 칩시다. 얘도. 자, dictionary 사전이죠. if we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뭐. meaning, 의미하다라는 동사인데 거기 ing 붙여서 명사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별표해둘 필요 있죠. 의미죠. 뭐의 의미? 뭐뭐에 대한 의미? 예, a word, 한 단어에 대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죠. look up 찾아보는 건데 그 단어. 요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look up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요거 안 됩니다. 예. 네, 이 대명사는 꼭요 사이에 낑기세요. 어디에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 룩업. 스페이스 우주도 있고요. 공간도 있습니다. 이 룩이라는 단어 쓰임새 참 많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 룩은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보인 거고요. 룩은 그냥 보다예요. 예. 그냥 보다야. 룩. 그다음에 뭐뭐를 보다 할땐 룩앳이죠. 룩앳. 룩앳미. 나좀 봐야죠. 룩포가 나오면 찾답니다. 룩포. 그 다음에 룩애프터는 돌보다야. 그렇죠? 행복해 보인다. 룩해피입니다. 그런데 뭐뭐처럼 명사처럼 보이다 그럴 때는 아이고 룩이라는 단어 쓰고 전치사 like를 쓰고 명사 쓰면 명사처럼 보인다.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중학교 2학년. 네. 룩다면 뭐뭐 어떻게 보이다 그랬더니 형용사 써주세요. 경안중학교. 네. 가능성 높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낸다고 했거든. 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 루겟 뭐뭐를 보다. 루포 찾다. 루겟도 돌보답니다. 뭐뭐를 돌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룩 포워드 투 명사 꼭 잊지 말자. 여기 동사 쓰고 싶으면 동명사 씁니다. 네, ing. 저 명사를 학습 고대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그런 의미야. 이거 ing 하는 거 기다리다, 고대하다 뭐 이런 의미야. 학습 고대하다. 잊지 맙시다. 저 어분 룩 본국 어분 위죠? 예. 예전에는요. 서양 영화 가끔 보면 이렇게 아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지우고 이거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서재 이렇게 갖고 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다 이게 다 책이야. 근데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책을 못 찾아. 아니 직접 못 끊으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요. 위 이렇게 보고. 그래서 룩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 룩업. 네, 한번 찾아보는 거. 잇 그것을. 자 갑니다. 네, 됐죠? 스페이스 우주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자요 예문도 별표치고요. What A B like하면 A는 어떨까 그 말이야. 근데 will이 있기 때문에 비동사 썼습니다. 원형. 그래서 우주 여행은 어떨까 그 말이야. 미래의 future는 미래죠. 미래의 우주 여행은 어떨까. 요 예문 좀 알아두세요. What A is like. A는 어떠한가. 근데 will이 있어. 그래서 원형 썼습니다. 자, daily life 일상생활이죠. 요 예문도 별표 치고요. 동사는 is입니다. 이만큼이 주어다. 앞에 ing로 시작하네. 동명사 주어다. 동명사는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죠? 너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think about.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하면서 하루를 주로 보내나? 다음에 설베이는 조사죠. 우리의 조사가 보여줍니다. 쇼라는 거는요,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물론 물건을 보여준 것도 있겠죠. 근데 실험 결과, 설문조사 결과, 그 결과를 보여준 것도 쇼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게 결과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be afraid 하면 두려워하는 거야. be afraid of 뒤에 명사를 두려워하는 거고요. to 다음에 동사 쓰면 이 동사 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야. go out 나가요 혼자 밤에.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다 그죠. result 결과입니다. 그의 성공 success는 succeed의 명사형입니다. 그의 성공은 결과,
뭘 결과? 수년간의 결과. 뭐 수년간? hard work. 열심히란. 그죠? 열심히란 그 수년간의 결과다. 여기는 수년간 열심히란 결과. 수년간 열심히란 결과이다. 앞에서부터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수년간 열심히란 결과이다. 이렇게. surprising이 놀라운 형용사고요. 여기 ly 붙었다. 그죠? 부사. 놀랍게도. 그죠? 그것은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bedrooms 침실이요. 아, surprisingly 놀랍게도 large 합니다. 크다. 그죠? 침실들이. 집은 적은데 침실이 커? 어떻게 된 거지? 코멘트, 논평. 우리 가끔 노 코멘트 그러죠? 말하지 않겠다. 그죠?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대언 해석하지 말고 동사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자, 원은 아예 과거죠? 몇 가지 매우 파지티브, 긍정적인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에는? 이 보고서에는, 그죠? 리포트. 오우썸은 굉장한 놀라운, 그죠? 기가 막히게 좋은, 그죠? 이 학교는요, is awesome, 그죠? 멋져요. I like, 좋아요. classmate, 반 친구들이죠? 내 친구들 역시 좋아요. 네. silly는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아, 느끼는 자소 셀리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 이 아웃핏, in this outfit. 이때 이는 착용이야, 착용. 이 옷, outfit, 옷을 입으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 자, spend라는 단어, 시간을 쓰다 합니다. 아까 take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얘는 시간을 쓰다 합니다. 네, 스테이시가 시간을 보내죠. 그녀의 모든 자유 시간을요. 자, 요 스펜드라는 단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뒤에 시간 나오면요, 시간 나오고 뒤에 ing 나오면 동명사야. 그럼 이 ing 하느라 또는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스테이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의 모든 그녀의 자유 시간을 보낸다 그 말이야.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뒤에 또 있군요. 네, 좀 쉬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일부 요거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